안녕하세요. 마리맘. 오늘 꽃으로 또 인사합니다. 이거 설란이 왜 이렇게 계속 꽃이 필까요?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핀 꽃을 따주면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그칠 줄을 모르네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설란이 철을 잊어버렸을까요? 이상한 애들이야. 여기 따로 해놓은 쪼꼬미 화분에서도 이렇게 설란이 끝도 없이 꽃을 피고 있어요. 제철이 아닌데 얘네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기온차 때문인가? 낮에 덥고, 밤에는 추울 정도로 썰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옥상에 있는 누다도 어제 완전히 목대 다 드러나게 잘랐어. 아니, 저기 뭐야. 입장 다 뗐어요. 혹시라도 벌레 생길까봐 이렇게, 이렇게 깔끔히 마무리했답니다. 여기까지 막 입장들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똑똑똑똑 따고 바람 솔솔솔솔 들어가라고 여름나기 위한 준비죠. 그리고 여기 흑보단이란 이 아이도 꽃대를 이렇게 물었어요. 선인장인데 얘이 꽃이요 잘안 보여주는 꽃이에요. 아주 해가 쫙 나면 폈다가 해가 그늘만 져도 싹다 무는 엄청 신기방기한 이 선인장인데, 이 흔한 선인장이에요. 근데 꽃 보기가 힘든데 매년 이렇게 꽃을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진짜 아름다워요. 이거 꽃 핀날 어느 시기에 내가 탁 잡아서 찰칵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래나? 꽃은 아무리 봐도 예쁘죠? 아우, 정말, 씨앗으로 사다 심은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할리아가 계속 꽃이 피어주고, 또 씨앗으로 심었기 때문에, 여러 개잖아요. 먼저 핀 놈, 늦게 핀 놈. 여기. 노랑도 보세요, 노랑. 노랑도 얘네들이 꽃을 얼굴을 그냥 활짝 인사하는 것처럼 꽃대들이 이렇게 많이 물려있어요.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 얘는 왜 저쪽 보고 있지? 내가 보기 싫은가?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름이 날라가서 뭔지는 모르는데, 빨리 피워주길 바래. 꽃대는 올렸는데, 알겠지? 뭘까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예쁜 이 선인장, 아니 선인장이 아니고요. 카네이션, 향기 카네이션인데, 요 카네이션도 꽃이 피고 지면은 똑 자르고 똑 자르고 하거든요. 제가 꽃대를. 근데 요거 이렇게 보실래요? 꽃대 하나 자르면 거기서 꽃대가 3개 정도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항상 풍성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꽃이 무궁무진하게 피는 것 같아요. 잠안 자고 얘네들은 그냥 겨울에만 살짝 잠자고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 피워주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예뻐요. 이것 좀 보세요요. 너무 예쁘죠? 안 예쁠 수가 없어요. 꽃은요, 이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박하라입니다. 바람만 흔들어도 박하 향기가 코 시원하게 해져요. 그리고 박하꽃이 보라색인데 엄청 예쁘게 이제 필 거예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집 늦장꾸러기 백합은 전부 송이마다 이렇게 네 개씩 했는데, 꽃을 확안 피워주면서 이렇게 애를 닳게 하잖아요. 왜 그러니? 우리 국화 예쁘죠? 어이구, 세상에. 작년에 정말 그 3,000원짜리 국화가 맞나 할 정도로 농협마트에서 조그만 포트에 흰색 국화, 자주색 국화를 제가 사왔어요. 3,000원씩 주고. 그래서 정말 조금이었는데 월동하고 깨나면서 이렇게나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진짜 여리여리한 애들의 꽃이
그 월동하고 난 후에 이렇게 굵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화분이 됐어요. 여기 동백, 이 동백도 로즈 동백인데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 우리 라일락은 두 번째 꽃을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언제 피워줄까요? 얘들아, 빨리 피워줘. 그리고 여기 있고 항아리에 있는 꽃,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0원에 두 포트 사온 것중 얘가 하나 또 국화랍니다. 얘도 월동하고 깨놨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기절할 뻔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그러니 그 3,000원짜리에도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꽃이 피면 나는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꽃 때문에 쓰러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오늘 날이 마치 비가 안 오고 좀 선선해서 제가 밖에 못 들어간 애들은 이런 식으로 비닐을 쳐놓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냥 여기서 여름을 날 겁니다. 조금 물이 고픈 애들은 물을 살살 그냥 여면식으로 조금씩 주고요. 햇볕이 과하지 않을 때, 반 그늘일 때, 여기가 그런 용도로 제가 사용하려고 여기다 놔뒀어요. 한 번씩 바꿔치기 해가지고 여기다 꺼내놨다가 넣어놨다 이제 바꿔서 한 번씩. 그러면 완전히 물도 빼지 않고 이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저 뒤에는 꽃이 있고 못 살아. 여기 그런데 욕심부리느냐고, 이 꽃이 있고요. 이 꽃이 여기서 나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저 안에 이 꽃이 판이 있어요. 이 꽃이 판 여기. 뿌리 못 내린 애들 놔두고 뿌리 내리라고 그럼 뿌리 짱짱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꼬집판 여기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아유, 쟤네 이제 조금 더 무거워지면 밖으로 냈다 뺐다 할 겁니다. 오늘은 얘가 새끼를 두개 쳤어요. 다이아몬드,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인데? 까먹었네. 아, 다이아몬드 베라인데, 다이아몬드 베리? 아니, 베라 맞아요. 다이아몬드 베라가 아가들을 두 개나 쳐가지고 커팅해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했어요. 천장에는 대롱대롱, 대롱대롱. 이렇게 나가면,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싹둑 자르고 꽃이 몇개 올게, 블루, 이, 페추니아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얘가 혹시 끈적끈적함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진드기가 생길까봐 제가 이렇게 잘라봤어요. 잘랐더니 밑둥에 이런데 새순이 엄청 나길래 아, 한여름 꽃덜 보더라도 건강하게 키우자 하고 잘랐어요. 근데도 그 사이에서 꽃 피고 제 흑진주 쟤는 얘는 잘랐는데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풍성해졌어요. 지 뭐, 지 마음인가 봐요. 아유, 참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아차! 인사 걷어드릴게요. 여기 치설송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많이 맺혀 있고요. 아주. 치설송, 이게 이제 예전 기본 치설송이고, 이거는 핑크 치설송인데, 두개다 꽃씨앗을 발화시켜서 하면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올해도 또 꽃씨앗을 발화해서 또 많이 늘릴 겁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를 바랍니다.